우리 귀는 특정 주파수에 속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20Hz보다 낮은 소리는 저음파, 20Hz보다 높은 소리는 초음파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런 소리의 대부분은 성가신 소리이며 어차피 항상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식물이 내는 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식물은 우리의 대화만큼이나 큰 고주파 소리를 냅니다. 만약 식물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면요? 안타깝게도 이 소리는 너무 높아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곤충, 다른 포유류, 심지어 다른 식물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같은 식물은 탈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이 소리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높지만 딱, 똑, 펑, 뻑뻑이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합니다. 야, 인간들아, 물 마시고 싶어, 제발! 진화식물학자 릴라흐 하다니는 조용한 들판에서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음향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탈수되거나 줄기가 잘린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건강한 식물보다 더 많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행복한 식물, 목마른 식물, 잘린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감지할 수 있죠. 물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눈에 띄게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왜 식물은 소리를 낼까요? 식물이 인간이나 다른 유기체와 소통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식물이 대화를 엿듣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현재로서는 선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풍력 터빈, 시끄러운 경기장, 제트 엔진은 모두 사람의 귀가 감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음파를 발생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저주파 소리를 90초만 듣는다고 해도 소음이 멈춘 후에도 몇 초 동안 내의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저주파 소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리가 실제로 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콘서트가 끝난 후 몇 시간 동안 귀가 울린 적이 있나요? 장시간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Hz 이상, 250Hz 미만의 저주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저주파에 노출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청력이 정상인 21명의 지원자에게 방음 부스에서 90초 동안 30Hz의 소리를 듣도록 했습니다. 이 낮은 진동소음은 고속도로에서 차창을 열고 빠르게 달릴 때 들리는 소음과 비슷해요. 소음이 끝난 후 연구원들은 프로브를 사용하여 귀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귀가 저주파 소리에 노출된 후 일시적으로 더 손상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귀가 다쳤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지구상의 모든 경찰 사이렌을 켜고 그 소음에 만을 곱하면 그것이 태양 소리의 강도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록콘서트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약 100데시벨의 둔탁한 굉음을 냅니다. 바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소리를 질러야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연구원들은 우리가 그런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면 언어 발달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큰 소리는 낮에만 들리기 때문에 밤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물론 우주에는 소리가 통과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동작 감지 조명과 알람은 어떨까요? 초음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준비를 하세요. 보안 시스템의 대부분은 사람의 귀가 듣기에는 너무 높은 음파, 30kHz에서 50kHz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박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초음파는 고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적합해요.
괴물이든 침입자든 이 보안 시스템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초음파 보안 시스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에서 초음파 소리를 청취하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를 보내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시스템이 주변에서 울리는 초음파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면 장치가 작동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죠. 블랙홀 소리가 들릴까요? 나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섞여 있다고 말해요. 지구에서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페르세우스 은하단에서 나온 블랙홀 리믹스라는 오디오 클립이 공개됐어요. 우주에는 가스처럼 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이 있는 한 소리가 존재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리를 녹음했을까요? 이 영상은 블랙홀의 실제 음원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2003년에 감지된 음파를 리믹스한 것이에요. 당시 나사의 찬드라 X선 천문대의 연구원들은 블랙홀이 방출하는 압력파가 성단의 뜨거운 가스에 파문을 일으켜 음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의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찬드라의 천문학자들은 주파수를 57옥타브와 58옥타브로 리믹스하여 높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으스스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탄생했죠. 이 소리는 블랙홀이 존재할 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화산은 폭발할 때 매우 시끄럽지만 비밀스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낮은 음역대인 초저음이에요. 개 호루라기를 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지만 화산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초저음파 불과 청음은 수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들리지 않을 때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과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화산에서 나오는 초저주파를 감지하는 관측소까지 설치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화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요. 놀라운 사실은 화산은 폭발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초음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마치 항상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과 같죠. 과학자들은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이용해 화산의 용암 수위를 파악합니다. 화산이 이렇게 음악적인 생명체라는 사실 아셨나요? 다음은 박쥐의 반향 위치입니다. 박쥐는 앞을 볼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박쥐는 실제로 볼 수 있지만 항상 눈에 의존하여 세상을 탐색하진 않아요. 대신 박쥐는 소리, 더 구체적으로는 초음파를 사용하죠. 박쥐는 입이나 콧구멍에서 이러한 음파를 방출해요. 이 파동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박쥐에게 돌아옵니다. 이를 통해 박쥐는 장애물을 보고 맛있는 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매우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연기 감지기 수준의 데시벨보다 더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박쥐 소리가 들리면 박쥐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돌아다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